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아무리 긍정적인 분이라도 내 인생에 이건 정말 최악의 선물인 것 같아 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 중학교 연극영화과 갔어요. 근데 나는 내가 정말 이쁜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쁘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가면 진짜 연예계를 쓰러지는 줄 알았어. 진짜. 하지 마. 그런 내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아니, 정말.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아니, 진짜.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나중에 야, 너 옷 좀 입어봐라. 막 너 그럴 때예요. 근데 어디 가다가 우리 친척 집에 굉장히 부자가 있어요. 근데 걔가 다른 대학을 다니는데 만난 거야. 어머 고모, 영문학과 들어갔다며. 그래서 어, 그랬더니 근데 옷이 그게 뭐야? 그래서 내가 나 옷이 없어.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 내가 옷 줄게. 그래서 내가 걔 집에 그때는 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자기를 내가 여러 개 가져갔어. 걔네가 부자기 때문에 많이 줄 줄 알고. 그럼 그래서 보자기를 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걔가 막 꺼내는 거야. 근데 내가 봐도 저건 할머니 세트인데. 그리고 그때 내가 19살인데 베이지색 스프링이 맞냐고. 진이 엄마 입던 거 같아. 버리는 거야. 그런 거를 주는데 걔가 이렇게 쏘았으니까 보따리 두 개를 들었어요. 그거를 갖고 신촌에 우리 집에 마루에 딱 놓는데 그때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계속 통곡을 하고 울었더니 우리 엄마도 속상했을 거 아니야. 너무 그랬지. 우리 엄마도 너무 자존심이니까 내 장등을 딱 때려서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야, 그러니까 너도 이 다음에 돈 벌어서 돈 있으면 남 네가 입을 수 있는 걸 줘.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아 맞아. 난 출세하면 난 이런 건 안 준다. 난 돈 있어. 그래서 난 지금도 누굴 주면 내가 아까워하는 거 줘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그때 배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호 물품을 가끔 보낼 때 이런 말씀하세요. 버리는 물건 말고 쓰는 물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한테도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데 유통기한이 다 끝난 걸 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야. 그건 기부가 아닙니다. 못 쓰는 걸 주면 쓰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쥐도 안 써도 남 맞아요. 버리지 왜 내주나? 그쵸. 그게 내가 지금 40년이 지났어까지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도 참 훌륭하시네요. 나는 저런 엄마였으면 그냥 한 대 때리면 써. 내가 옷 사줄게!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일생이 평생. 예, 교훈을 주시네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최악의 선물을 남이 주면 뭐 그 사람이랑 뭐 의절을 하든지 절교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벌써 느낌이 까무네요. 집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이고 아이 아빠가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정을 그치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최악의 선물을 남편이라고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뭘 줬는데. 처음에는 뭐 생일이나 이럴 때 뭐 이렇게 뭐 정말 어디서 봤는지 이렇게 입어 묶어가지고 내가 선물이야 이런 행동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선물이야. 그래서 내 돈 아니야. 나가죠 이거. 입어 묶어만 있으면 돼. 처음부터 저는 정색을 하고 웃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버릇을 고치려고. 왜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궁금할 테니까. 그래서 버릇을 고치려고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다음에는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꽃다발을 주길래 그래 이 안에 뭔가가 있을 거야. 계속 아무것도 진짜 없는 거야. 꽃다발 안에 뭔가가 있을 줄 알았어요.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꽃다발도 본인이 사오는 거 아니잖아요. 행사장에서 어느 날 밟힌 꽃도 있었어요. 꽃다발 밟힌 꽃. 신발짜리 꽃. 행사장에서 주신 거. 행사장에서 밟힌 꽃을 주기도 했어. 근데 사실 저도 아직 젊은 세대랑 SNS 같은 데 보면 친구들이 막 남편이 좀 빽!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리 제가 속물도 아니고 그런 거 보고 자극 안 받으려 하지만 잔상이 남으면서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장면이 떠올라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 내가 이런 명품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무슨 기념일 때 좀 선물 같은 거 좀 챙겨주고 이러면 밥상이 달라질 텐데 왜 이런 걸 잘 모르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어느 날은 좀 약간 화를 좀 냈더니 방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무서워. 주섬주섬 푸샥푸샥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본인들이 박스 같은 거 갖고 왔어요. 뭐야? 진짜 자기의 모든 걸 다 줬어요. 그 안을 봤더니. 자기 지갑 속에 있는 현금. 네, 현금이랑, 그 다음에, 뭐 주차 세차권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지방에서 뭐 갖고 온 뭐, 이거, 그 뭐 귤 먹다 남은 거 하나 있었는데. 뭐 그런 거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거기다 털었어. 털었어. 아, 자기 현재. 호주머니 다 털어서. 아, 내가 그때 느꼈어.
몰랐어요. 아, 이 사람 안 되는구나. 교육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포기를 했고, 야, 선물을 받으리라고 저는 이제 뭐 그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김송 씨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결혼 기념일 날이었는데, 영원한 박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티나는 박스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열어봤더니, 정말 명품이에요. 그거는 제값 주고 사면은 너무 집안 거덜날 정도로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근데 색깔이 루비 다이아몬드 섞여져 있는 건데요. 무슨 할머니가 부잣집이에요. 할머니들이 한 70, 호박색 60, 이런 70, 70 아니요 루비 색깔 루비인데 큼지막한 거 있잖아요. 아 먼저 아 이만한 거 이만한 거. 네, 네 이따만한 거에 반지 막 여기도 못 껴요. 여기 두껍게 두꺼워서 이렇게. 옛날에 저 강부자 선생님이 드라마에서 하고 나왔어. 네. 근데 그걸 보고 이 어머 이거 중고라도 비쌀 텐데 그 가격을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비싸요. 아, 속으로 이제 고마워 그랬지만은 아니 선물할 거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자기 취향이 아니 이거 무슨 속으로 우리는 그러지 눈이 삐었나 지금 이건 내가 받을 나이는 아닌데 난 60대서 줘도 고마워할까 말까 하는 건데 그거를 안 차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무슨 결혼식장이라든지 어디 장례식장 갈 때 제가 평상시에 캐주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말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근데 너 왜 그 목걸이 안 해? 그래요. 결혼식 때 되면 슬쩍 와서 그 목걸이 왜 안 해? 그래요. 아 해야지. 근데 또 남편 기분 좋게 하려고 아 해야지 하고 착용을 하지만 역시나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줬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나 봐. 저희 남편 눈치 빠르잖아요. 야 그냥 그거 팔자. 그러면서 잘 생각했다. 그래도 그거는요. 그 제가 뭐 중고가 그대로 받고 다시 팔았어요. 잘했네. 그러니까 선물도 사실 선물도 잘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도 그렇고 주는 것도 선물은 진짜 딱 맞춰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주고도 욕먹은 적 있으시죠? 근데 뭐 대개는 점잖게 표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직선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진짜 크게 쓰고 크게 욕을 먹었거든요. 저는 정말 마음을 깊이 헤아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배우니까 근데 배우는 항상 매 1년 365일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쭉 보니까 배우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스케줄이 없을 때 오는 그 불안감과 그 우울증이 그렇죠. 옆에서 지켜보는데 정말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 저도 배우와 함께 생활을 해왔다고 했지만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일이 없어서 뭔가 막 그 불안증에 막 떠는 걸 보니까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저 친구한테 평상시에 가장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걸 뭔가를 해주면 참 좋아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주 큼직한 호프집을 제가 이제 대학로에 있으니까 네. 호프집을 열어뒀다고요? 그렇죠. 자기가 카페를 운영을 해봐라. 아, 그만을 해봐라. 호프집을? 정말 무리해서 이제 저도 이제 회식을 워낙 자주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가서 그렇지. 아, 거기 가서 하면 남 그러면 또 남고 또 제 또 지인들이 많으니까 또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하면은 같이 또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고 뭐 여러모로 참 좋겠다라고 해서 차를 줬는데 확실히 장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프는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는 게 아 저거는 이건 나를 위해서 차린 게 아니라 지 좋으려고 차려고 맞아. 꽃집을 차려. 꽃집을 지 혼자 여기 와서 맨날 술 먹고 놀고 지인들 막 데리고 오고 막 온갖 배우들 거기서 맨날 파티하고 이런 게 너무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왜냐하면 홍보가 필요하니까 영업이사, 영업상무처럼 자꾸 손님을 데리고 와서 제가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지인들을 자꾸 데리고 와서 한 6개월 정도를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더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아, 진짜 이렇게 못 살겠다. 너 이렇게 매일 술 먹고 너는 꼴을 못 보겠다. 그치. 이거는 진짜 사람 할 짓이 아니다라면서 맞아. 그때부터 우리 와이프도 이제 시름시름 앓으면서 흥미를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또 잘 안 나오고 거기 이제 밑에 친구들한테 막 맡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모든 게 시름시름 앓으면서 손해를 엄청 봤어요. 제가 네,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손해를 보고 연출은 잘하면서 어째 그 연출은 아니 선생님 제 의도는 참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국정 선택이 잘못됐어. 술이 아니죠. 꽃집 같은 거 그런 거는 오밤중까지 하잖아. 그럼 잠도 못 자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좋아? 힘들지. 아, 이거 많이 걸쳐 선물일 때는
소통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네. 남자들도 들어보시고 들어보고요. 푼수대기야. 네.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연애할 때는 꽃을 잘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꽃 얘기가 혹시 나올까봐 미리 전화를 해요. 오늘 생일이긴 한데 쓸데없이 꽃 사지 말아요. 먼저 결혼 기념일인데 쓸데없이 꽃 사지 말아요. 쓸데없이 괜히 아니 꽃은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 저는 여자들이 꽃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만 아니야 우리가 싫어하더라. 영화에서 아니, 본 대로 그냥 좋아하는 네. 척한 거야. 죄송한데요. 아니, 죄송한데요. 어. 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예를 맞아. 들어서 풍족하게 맞아. 돈과 함께 오면 꽃이 그치? 너무 좋은데. 아, 돈과 함께 오면. 네, 근데 꽃바구니 하나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맞아. 그 돈을 주면 좋을 텐데 생각해요. 달참마디를 사모. 아니요, 저는 꽃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래서 진짜 원래 자기가 원하던 선물 딱 받고 싶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신기한 씨부터. 저는. 옛날부터 같이 하고 싶었던 게 커플 반지나 커플 팔찌나 이런 거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데 남편은 알레르기가 있다면서 알레르기 있어 아주 대단하다 그런 있어 그런 예민한 피부가 아니에요 저기서 먹는 거 아니에요 정말 뭘 먹어도 알레르기 하나 안 나는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비싼 걸 하면 된다 제가 그랬는데 굳이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건 자기가 안 맞는다고 막 빨간 게 올라온다고 막 그러니까 한 번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부러워요 막 커플 액세서리 네 커플 액세서리 같은 거 그 알레르기 이거 평생 가요, 그게. 저는 이제 받고 싶은 거는요. 요즘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1주년부터 8주년까지 제가 줬던 돈. 계산해봤더니 3,400이더라고요. 8년에 걸쳐서 준 돈. 그리고 시간 되면 어떻게 형편 괜찮으면 한 방에 좀 줬으면 좋겠네요. 나는 손주. 손주. 손주가 이쁘지. 왜냐면 우리 강아지 보면서 인사해요. 여보, 얘도 이쁜데. 우리 손주가 나오면 얼마나 이쁘겠어. 개인적으로 그게 선물이라면 좀. 맞아. 저희 시부모님도요. 처음에 제 선이 낳고 나서 일주일에 네 번 오셨어요. 네 번을 오시고 너무 좋고, 너무 그래. 귀하고, 너무 예쁘고, 더군다나 이제. 사랑하는 그치? 아들을 닮았으니까 너무 똑같고 네. 신기하지 신기하지 며느리 일주일에 네 번 온다면 그 며느리가 얼마나 일주일에 네 번 오셔서 전 솔직히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힘들어서 한번 남편이랑 한바탕 하고 이제 합의를 본 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네 번 오셔서 송이 씨는 외출을 하면 참 좋은데 아니지 아니 애보니까 저는 계속 신경 쓰고 있지 딱 네. 네. 나도 우리 남편이 치워야지 네. 드실 거 준비해야지 나도 저 받고 싶은 거 하나 예, 예. 뭐 청소년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예. 우리 딸한테 특히 받고 싶은 거 지난번보다 향상된 성적표 정말 그러면 그것만 주면 정말 아빠는 힘이 날 것 같아 진짜 공부 못하던 애가 더 효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이에요 뭐 받고 싶으세요? 고영철 씨 저요? 네. 빌딩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받지 못할 걸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하시니까 네, 뭐 어떻게 네. 저는 늦둥이 나이에 난 거잖아요 아기를 네. 이제 처음 난 건데 하나도? 아기 나니까 너무 예뻐요 하나도? 아니요 제 바람인 거죠 제 그러니까 받고 싶은 선물이 아 된다면 딸로 근데 제가 그래, 출산하고 딸로. 나서 갑상선이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는 약 먹고 있는데 정말 저는 받고 싶은 선물이 둘째예요 그래. 근데 지금 저희 남편 그러니까 병원 그 치형관하게 하면서 일단은 지금 냉동돼 있거든요 정자가 냉동돼 있는데 시도는 하면 되는데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는 좀 겁이 많이 나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염원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송이 씨 닮은 딸 아니면 강원래 씨 닮은 딸이든 네. 따님 한번 기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나오셔서 좀 속풀이 좀 하신 그러니까, 건지 아니면 네. 스트레스를 더 받았는지 아니 너무 재밌었고요. 저 또 불러주세요. 아, 기도하시죠. 많이 형수지만 말이 아들 낳고 나서 훨씬 재밌고 정말 방송용이세요, 죄송하지만. 네. 강원래 씨보다 더 활약하셔야 돼요. 저도 느낀 게 오늘 김성 씨가 아기가 없었을 때는 뭔가에 어떤 말을 했을 때 혹시 이 사람이 상처받아서 떠날까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했는데 오늘 오니까 백그라운드가 맞아. 이까진가 얘 두고 갈 수 있겠어. 그럼 어떤 일인데 너무 좋다. 아니, 이렇게 잘하시다 보면 누군가 이 중에서
그냥 빼셔야 돼요. 네. 여자. 여자 한 번 있어요. 긴장들 하시죠. 긴장합시다. 이게 오늘 시즌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드디어 요일을 딴 날로 갑니다. 이사를 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보셔야 됩니다. 왜 수요일 날 가냐면 이게 수요일엔 수다 떨러 수홍이 보러 경수도 봐요. 경수도 봐요. 순수한 수요일에 네. 기경적인 선물을 받으면 뭐 한 달이면 잊혀지고요. 그 다음 비싼 선물은 뭐 6개월 가지만 평생 마음에 남는 선물 평생토록 같이 합니다. 우리 같이 살면서 가끔 잊혀져가는 또 대면대면해지는 식구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선물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저도 계약해야 되겠어요. 저희 정말 그 여러분 덕택에 한 시즌도 너무 행복하게 끝났고 여러분들이 큰 선물이었어요. 네. 예. 저희 개편 이후도 함께 사랑해주시고요. 수요일날 9시 40분 꼭 잊지 말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여기 빠지는 사람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로 웬수다의 수요일은 웬수데이가 들어갔다는 거. 수요일엔 수다 떨러 수홍이 보러 나 여기서